채널A 스포츠 뉴스입니다. 전 세계 군인들이 계급장을 떼고 한판 겨루는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다음 달 2일 개막합니다. 군인들의 올림픽이라서 그런 걸까요? 군인들만의 특이한 종목들이 눈길을 끕니다. 경북 영천에서 이원주 기자입니다. 성인 턱까지 오는 높은 장애물을 가뿐하게 뛰어넘습니다. 2m 깊이의 구덩이 아래로 망설임 없이 뛰어내립니다. 필승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국가대표 군인들에게 성별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이렇게 유격장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험한 장애물 20개를 넘어서 500m를 달려야 합니다. 험난한 장애물 달리기는 사격, 크로스컨트리 등과 함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시험하는 육군 5종 경기 종목 중 하나입니다. 군인의 수류탄 던지기를 응용한 종목인 투첩도 있습니다. 쇠공은 여성의 주먹보다도 작지만 무게는 5kg이 넘을 정도로 묵직합니다. 여군용도 4kg에 육박합니다. 피나는 훈련 뒤에 남은 건 수많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수사불패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화이팅! 세계 군인체육대회는 올림픽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25개에서 30개를 따내 종합 3위를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